상복이 들어있어요. 상복이라 하는 거는 또 한 가지 또 안 좋은 점은 토끼띠도 사구수가 하나 들어있어요.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또 48세 토끼띠 분들은 변동수가 너무 잘 들어있어요. 간직이 영 들어가실 분들이 아니야. 예를 들게. 근데도 우연찮게. 안녕하세요. 대구 영통사 영락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 이제 48세가 되신 토끼띠 분들 상반기 운세를 좀 여쭤볼게요. 일단은 상복이 들어있어요. 상복이라 하는 거는 어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돌아가신다고 상에 담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. 네, 네. 그런 상 이제 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들어있는데 네. 또 한 가지 또 안 좋은 점은 토끼띠도 사고수가 하나 들어있어요. 사고수가 지금 동남간에서 방향이 동남간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동남간에는 좀 다니실 때 조심해서 다니시고 특히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48세 운에서 고개 올해는 또 이제 강하게 들었으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술로 인해가 좀 안 좋게 흐르는 게 망신살도 들고 관절구슬도 들어있고 좀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술을 좀 자제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으시겠고 그리고 이제 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또 48세 토끼띠 분들은 변동수가 너무 잘 들어와 있어요. 이사를 하셔야 되고 무슨 이제 저기 장사를 하시게 되면은 움직이셔가지고 변동을 하셔가지고 크게 할 수 있는 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간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저기 뭐야 나라에서 이제 돈을 나라에서 준 돈을 먹고 사는 이제 공직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이분들이 48세 되신 분들이 간직이 영 들어가실 분들이 아니야. 예를 들게. 근데도 우연찮게 또 여기 입담이 좋아가지고 또 사바사바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요. 그러니까 48세 분들은 말로서도 내가 흥하고 말로서도 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토끼분들 또 끼를 자기 끼를 다 발휘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절대 술은 안 됩니다. 이분들 진짜요. 네. 명심하셔야 돼요. 네네네. 자 그러면 토끼띠분들 어찌 됐든 간에 또 이제 상반기 운세를 알아봤는데 이 48세 되신 분들 빼고도 이제 토끼띠분들 절제 포함해서 또 선생님 한번 네. 좋은 말씀 해주세요. 네 그렇죠. 토끼들하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신데 미뤘던 일 다 또 미루지 마시고 상반기 때부터 힘내가지고 다시 용기 있게 하시기를 영통사 영락사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.